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 주인분이 이제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얘 계속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는 더 좋은 데로 갈 거예요.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잘 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요. 아마 이 친구가 그 보호자 이후로 아마 처음 안겨보는 사람일 거예요. 우리 유비 씨가. 아이고. 이제 포근하게 안아보세요. 포근하게. 안녕. 볼까요? 자, 여기 오른손으로 이걸 열고. 그렇죠. 왼손 들어가고, 그렇죠. 천천히 손 왼손 들어가서 천천히 보여주세요. 몸으로 막아야 돼요, 살짝. 그렇죠. 네, 그 다음에 천천히 보여주세요. 그렇죠. 맞아요, 아주 잘했어요. 아이고, 이뻐라. 루. 급하지 않아요, 천천히 급하지 않아요. 네. 캐나 들어가는데. 이제는 한 손으로 가슴 쪽을 살짝 잡아요. 네,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양쪽 어깨 쪽지를 살짝 잡고 천천히 들어주는 거예요. 들어요? 네, 그렇지. 해봐요. 됐다. 네. 고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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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괜찮아.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넣고. 괜찮아. 네. 그렇죠. 그렇죠, 네. 루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? 네. 지금? 놀고 있는 것 같은데? 안아주세요. 그렇지. 그렇지. 네, 안아주세요. 예, 이쁘게, 이쁘게 해주세요. 예, 이쁘게, 이쁘게 해주세요. 예. 좋은 데로 가요. 처음에 저는 이 친구가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. 제 선생님이 얘 지금 좋아하는 거라고, 애교 부리는 거라고, 놀고 싶어 한다. 그 말을 딱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보호자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를 뭔가 안아주고, 그래서 그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. 들어가라. 여기다 루라고 적어놓고. 한국말로 좀 안 된다. 못 알아본다. 루.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요. 루. 네, 같이 두 분이 같이 안아주세요. 네. 루 떠난다. 아이고, 정원 들어가겠다. 구조한 아이들을 공항으로 보내기 위해 캔네를 조심해서 차에 싣습니다. 이제 작별의 시간이네요. 나머지 있는 개들도 다 떠난다고 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또 행복하네요. 떠나는 친구들은 이제 행복이 기다리겠죠.
다시 정말 생일을 맞은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이전의 그런 상처들을 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좋은 곳에 입양 되겠죠? 다들 너무 예쁜 애들이라서. 나 너무 가슴이 제일 벅찬 때가 이때예요. 이 친구들 딱 보내줄 때, 이때가.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정말 얘네들한테 놀라는 선물,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잘 가라. 태어나 처음 맞는 생일보다 어쩌면 더 기쁠 아이들의 두 번째 생일.